네, 안녕하십니까. 트리오 플러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활용편이죠. 네, 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프와 시퀀서를 이용한 실전 활용편을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처음에 약간 다소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사실 그런 거는 이런 루프성의 모든 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입장벽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루프 스테이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처음에 하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 근데 그게 약간만 그 시스템 자체에 자기가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진짜 숨 쉬듯이 루프를 쌓고 그렇지. 있는 자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리오 플러스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요, 루퍼에 쌓을 수 있는 레이어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루프에서 그 녹색, 그 주황색불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쌓으면은 계속 쌓인다는 얘기예요.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쌓이지 않고 네. 지금 기본으로 나오고 있는 루프 위에다 그냥 솔로 연주를 이제 얹으시는 아하. 그런 상태고요. 노란색은 계속 속사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켜놓고 여러분들의 사운드를 이제 계속해서 연주를 하시면은 매 패턴마다 그게 다 쌓입니다. 다. 그래갖고 엄청난 히스토리가 쌓이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루퍼의 색깔을 항상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루퍼 여기 녹음된 여기 시퀀서 파트에 녹음된 것들을 지우는 기능이 있잖아요. 지우는 기능과 다시 살리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일본 아무것도 안 돼 있죠. 뭐 아무거나 하나 녹음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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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면 꺼지고 화면 다시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지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꾹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네. 꾹 누르고 계시면은 껌뻑껌뻑 없어졌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내가 다시 제가 눌러도 안 돼요. 녹음할 수 있는 네. 세팅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녹음이 되는 거기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네. 두 번 누르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꾹 딱딱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바로 살아납니다. 네. 이렇게 리드와 언두가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편안한 네. 거죠. 왜냐하면 이거 막 조작하다 보면은 길게 누르고 짧게 누르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네. 뭘 지워먹거나 네. 막 다시 당황하게 되죠.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졌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언두 리드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지우신 거 다시 살릴 수도 있고 다시 지울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부터 한 1, 2, 3, 3개 정도 파트를 만든 다음에 그것들에다가 네. 시퀀스로 쫙 네. 여기. 그것들에다가 막 루프 막 넣어가지고 A, B, C를 구성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시퀀스를 통해 갖고 어떻게 돌려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지금 지워야죠. 지워졌네. 네. 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드럼이 아 이거에 두 배가 나와야 맞다라고 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요 올타임을 눌러 주시면 이제 드럼을 아. 하프 더블 해주시는 네.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신나야 돼 라고 네. 하시면 이거 눌러주시면 이게 템포 맞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뭐 만약 이 템포 맞는데 베이스 좀 심플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그렇죠. 베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게 더 낫다. 심플이 낫다. 심플로 갈까요? 예, 예. 네, 그럼 우리 요렇게 해서 A에다가 그러면 네. 루프를 통해 가지고 네. 템포 이거 괜찮으세요? 네네. 네. 자, 이 상태죠. 오, 좋아요. 자, A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신나네요. 그럼 이제 B를 만들어 볼까요? 네. B는 뭐 코드 진행 뭐 좀 다르게 하실 건가요? 네네. 네, 코드 진행 다르게 해서 B 파트 들어갔다가 C 가는 느낌으로. 네. 4536으로 네. 그냥 쉽게 네 쉽게 A에서 딱 가면 B라는 느낌 네. 딱 들게. 자, 그럼 이것도 네. 우리 루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요. 바로 이거는 네. 루프부터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게 더 편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아 누가 들어도 B발스죠. 네. 됐다. 네, 지금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A에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모니터 볼게요. 네. 어, A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틀면은 우리 A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E를 눌러놓으면은 지금 E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패턴에 나는 E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오, 야 이렇게 이제 깔끔한 키벌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쌈이 만들어볼까요? 네, 코러스. 네, 코러스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코러스는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오, 보람 줄었네요. 아, 다시. 네, 다시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네,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언제든지. 네. 네, 6153으로 네. 네, 세팅. 자, 이제 루핑. 자, 자 루핑은 끄신 다음에 루퍼 활성화시키고. 이게 더 편하죠. 네. 네. 자,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게 아무래도 조금 메인이다 보니까 사운드를 좀 더 채워보죠. 백킹을 네. 한번 좀. 네, 백킹 한번. 좀 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좋네요. 네, 백킹 채우시면 됩니다. 오! 적당한 볼륨으로 들어갔네요. 좋네요, 아주. 자, 그럼 우리 이제 1번에서부터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가 꾹 누르고 있으면은 누르고 있으면은 네, 넘어가요. 네. 지금 여기에 바로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오! 또 이렇게 누르면 네. 또 넘어갑니다. 또 3으로 넘어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지금 우리가 A, B, C를 녹음을 해놨잖아요. 네. 이걸 시퀀서에다가 뭐 몇 번을 반복해서 연주를 할 것인지 이제 구성을 짜고 네. 마무리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A 파트를 네 번 네 번, B 파트 두 번 하고 바로 C 파트를 네 번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세팅을 할 때 이 시퀀서 버튼에 지금 녹색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 시퀀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건데 시퀀서를 편집을 하시려면 시퀀서를 꾹 눌러주시면은 깜빡깜빡 움직입니다. 이럴 때 이제 내가 원하는 파트를 순서대로 네. 1번 4번 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2번은 파트, 하나, 둘, 3번 하나, 둘, 셋, 넷 됐죠. 네. 그 다음에 시퀀서를 딱 눌러주시면 얘가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예. 넷 할 거야 아. 라고 딱 프리뷰를 보여줍니다. 난리가 나. 네, 프리뷰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기능 1번을 재생시키기 전에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게 해놓고 눌러주시면은 그 전에 이제 예비박이 카운트가 딱딱딱딱 하고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럼 이제 A 파트 넷, B 파트 둘, 그리고 C 파트 네 마디에 은총 씨 이제 솔로 버스킹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버스킹이 되는 거죠. 네 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 좋아요. 지금 세 바퀴 세죠? 자 이제 B 파트로 넘어갑니다. 오 좋네요. 진짜 이거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자 C 파트 갑니다. 이렇게 뭐 약간 이런 장난칠 수 네. 있겠죠. 네. 마지막도 팍 하고 끝나네요. 자 지금 이렇게 고급스러운 버스킹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 아 이렇게 이거 진짜 아, 물건이네요. 네. 이거 정말 이 마지막 시퀀서 기능 이게 진짜 대박이네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는 지금 악기로 리뷰를 했는데 여기가 그 마이크 연결하시면 그렇죠. 그 네. 이제 뭐 악기 좀 이렇게 깔아 두시고 노래를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뭐 활용하시는 방법이 그리고 여기 지금 믹서 단자 따로 있잖아요. 네네. 앰프 하나 따로 빼시고 믹서 따로 빼시고 기타 연결해서 좀 만들어 놓고 노래 이제 딱 하면 그렇죠. 뭐 그럼 뭐 끝. 버스킹 끝. 네, 끝. 애초에 그래서 딱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파트를 A파트를 두 번하고 네. B파트를 두 번하고 네. 다시 A파트를 두 번하고 네. B파트를 두 번하고 C로 넘어가. 어, 뭐 그렇게도 가능하죠, 아, 당연히. 그러면,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네. 시퀀스를 활성화시키고 시퀀스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A파트 두 번, B파트 두 번, 다시 A파트 두 번, 그다음에 C파트 두 번. 뭐 이렇게 다 두 번씩. 네. 네. 그러면 아. AB AC가 아,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네. 또 예비 봉득 한번 가볼까요? 네. 넘어간다. 가 미리 깜빡거리고 있죠. 1 2 3 4 A. 얼마든지 가능하죠. 좀 넘어갑니다. 네, 사비로 넘어갔죠. 네, 사비 두 번이니까 바로 끝납니다. 야, 약간 노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렇게 뭐 이런 반주를 또 해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기타리스트 한 명이 있으면 아주 좋네요. 아, 그럼 더 좋겠죠. 뭐 자기가 뭐 어쿠스틱이랑 뭐 이런 뭐 녹음하시는 분이다 하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네. 반주를 쌓아가는 과정부터 그렇죠, 딱 보여주시고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시퀀싱으로 파트 잡은 다음에 노래 딱 하시면은 야 이거 야, 기가 막히겠네요. 정말 그냥 정말 그 메이킹 하는 것까지 하면은 한 곡 가지고 막 진짜 한 30분 한 시간도 공연하겠네요. 정말. 아, 이 재밌겠어요. 그리고 뭐 라이브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좀 그 이 밴드 버튼을 홀드 하시는 거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미리 홀드를 하면 알아서 넘어가고 넘어가죠. 아, 네. 맞다. 이거 시퀀서 네. 할 필요도 네. 없구나. 네. 시퀀서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지금 시퀀서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시퀀서가 그냥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틀어놓으시고 내가 이거 할 때 이걸 꾹 누르시면은 바로 얘가 이렇게 준비. 전멸하잖아요. 그러면은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넘길 수 있죠. 근데 요거는 네. 이제 순서대로만 가기 때문에 아, 1, 2, 3, 4, 5로만 교차 편집을 네.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퀀서 기능 이용하시면 되고 그냥 순서대로만 가가지고 디벨롭 끝 이럴 거면 1, 2, 3, 4, 5 이렇게 하고 네. 할 필요 없이 하면 되죠. 이게 뭔가 왜냐하면 현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계속 열심히 한 파트만 돌려갖고 삘 받아갖고 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강력한 기능들이 정말 많네요. 어, 좋다. 어우, 좋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트리오 플러스를 아주 트리오 리뷰로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어, 이게 옛날 트리오 할 때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밴드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누구의 밴드보다는 잘하고 이지롱보다 조금 못합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디지텍하면 완이었지만 네. 이제 디지텍하면 트리오네. 트리오 플러스. 네. 디지텍하면 트리오 플러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만우절 그때 이지롱 하면서 이건 뭐 이런 이펙터가 뭐 나오면 좋겠지만 나올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트리오 플러스를 보니까 네. 머지않았다 나올 생각이 거,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우절 끝 테크놀로지 예, 만우절 점수 드릴게요. 그 테크놀로지가 진짜 대단했는데 네. 아우 이게 감사합니다. 무시무시한 진짜 악기네요. 근데 그 사용 방법도 더 간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알고만 나면 알고만 나면 맞아요, 뭐, 맞아요. 그냥 뭐 처음에 그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네, 그렇지. 이게 사실 별거 없거든요. 루프 네. 쪽 이 악기들이. 자, 손행치. 손행치였다면? 그 다음 9.0, 10.0. 네, 이쪽 10 주셨습니다. 엄청난 점수가 나왔어요. 만점이 나왔어요. 네. 하긴 생각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뭐 이 야외 음악 생활을 거의 뭐 굳이 야외가 아니라도 뭐 옛날에 그 보스 그 루프
스테이션 있죠. 네, 에어룹 스테이션. 스테이션. 네, 네, 네. 그, 그게 뭐 거의 한 60만 원, 70만 원 돈 그랬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정도 나갔었군요. 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2008년도에 네, 맞아, 맞아. 스테이션 크게 나왔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톤박스형 말고. 그거에 네. 비교하면 지금 장조개 발전, 장조개 발전. 물론 10년 네. 전이니까 당연히 강산이 변할 만한데 너무 변했죠. 네, 약간 무전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온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일단은 뭐 반주가 이제 리듬 악기를 떠나서 장르 그리고 그렇죠. 베이스 라인 이게 가능하다는 게 네. 베이스 라인이 진짜 칭찬할 만한 거였습니다. 심플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을 네.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줄 만한 트리오 블루스 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네. 네, 맘에 안 맞는 세션들이랑 괜히 밥값 쓰면서 네,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 한 달만 우리... 합주하면 34만 원 들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트리오 플러스로 네, 네. 컴팩트하고 경제적인 음악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어들 은총 씨하고 같이 할 만한 네. 복잡한 회사에서 미는 기어들이 계속 준비중입니다. 네. 네. 은총 씨가 있으면 일단 재밌는 거리가 많다란 얘기예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 은총 씨가 포함된 우리 트리오 리뷰 네. 네. 재밌는 기어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의 개수입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네.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한다.